때는 1993년 미국 켄터키주 녹스 컨트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겐 녹스 사태라고 알려져 있으며 녹스 사태의 3일 후 모든 것이 시작된다. 초기 발명은 멀드로 웨스트포인트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모든 통신 전파를 차단하기 시작해 장벽이 세워지고 온갖 바리게이트로 주 방위군과 미군에 의해 봉쇄되었다. 그로부터 봉쇄 이틀 후 미군은 피해 지역 주변의 거주자들을 대피시킨 후 녹스 사태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을 제외구역으로 명명하였다. 1차 군사 캠프는 켄터키주 루이스빌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외부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팬데믹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는 곧 엄청난 일을 초래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많은 대중들은 녹스 컨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때마침 군 고위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이렇게 발표합니다. 질병이 퍼지긴 했지만 독감 같은 것이고 만약을 위해서 격리 및 경고 사격 이외에는 민간인에게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 안에선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인지 또는 신체 접촉으로 되는 것인지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거짓된 정보로 알고 있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질병에 대한 정체를 비롯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축소를 반복하지만 결국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녹스 봉쇄구역 바깥 캠프에선 미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까지 이르게 되어 그 소음에 이끌린 감염자들은 결국 봉쇄선을 돌파해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그 이후 녹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